여러분 안녕하세요, 덕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크 3D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뉴진스 영상 속 응원봉은 사실 2D로 제작된 것인데요, 명암과 장식들의 위치 그리고 크기 값을 이용하여 3D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먼저 형태를 하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후 너비와 높이를 1080, 1920으로 맞춰 세로형으로 만들어주세요. 기타 설정도 저와 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졌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렉탱글 툴을 이용하여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알트 홈키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중앙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이후 우측 패널에서 정렬을 중앙으로 맞춰주세요. 레이어의 옵션을 열어서 라운드니스 수치를 늘려서 사각형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R을 눌러서 격자를 활성화하고 도형의 상단에 맞춰주세요. 옵션에 렉탱글 패스 부분에 우클릭한 후 Converse to Bezier 패스를 눌러서 패스를 수정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선택 툴 상태로 도형을 더블 클릭, 그러면 편집 가능한 패스 영역이 보입니다. 여기서 한 곳에 점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마우스 상태가 이렇게 변했다면 패스에 두 개 점을 선택하고 아까 맞춰둔 격자 가이드라인에 맞춰주세요. 상단에 있는 두 개 점은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를 지웠는데 상단 부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워줄 라인에 양쪽 점을 선택한 후 우클릭, 마스크 앤 쉐이프 패스, 클로즈를 체크 해제해주세요. 잘린 끝부분을 둥글게 하기 위해서 옵션에 스트로크, 라인 캡 옵션을 라운드 캡으로 변경해 주시면 잘린 끝부분이 둥글게 변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패스를 선택하고 모양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컬러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굵기도 조절해 주세요. 모양을 만들었다면 이제 회전하는 움직임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먼저 도형의 패스를 활성화해 주시면 이렇게 패스의 핸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라인과 점에 맞춰서 격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이후 패스의 키프레임을 활성화해 주세요. 0초의 키프레임이 하나 생성되었다면 인디케이터를 2초 15프레임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 위치에도 키프레임을 만들고 패스를 이동해서 반전시켜 주세요. 격자 가이드라인을 표시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패스의 핸들을 잡고서 곡선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대칭이 이루어졌다면 인디케이터를 5초로 이동하여 0초에 생성했던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주세요. 재생시켜보시면 이렇게 회전하는 응원봉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프레임 중간에 균열이 생긴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레이어 옵션에 스트로크, 라인 조인, 여기서 라운드 조인을 선택해 주세요. 이제 원근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저는 F와 B로 구분 지어주겠습니다. 펜툴 상태로 패스를 선택해 줍니다. 마우스가 패스 선택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면 한쪽에 있는 패스를 지워주세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도 똑같이 반대쪽 패스를 지워주세요. 잠시 컬러를 다른 색으로 바꿔서 구분해 주겠습니다. 원근감은 생겼지만 회전하는 과정에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있는 레이어를 나누어 준 후 난인 레이어를 가장 상위로 올려줍니다.
이제 제대로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와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돌아가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암을 추가해주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레이어를 하나 복사하여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트랙 매트에 있는 채찍을 아래에 있는 레이어로 연결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이동하여 시간을 살짝 앞으로 당겨주겠습니다. 트랙 매트를 시켜주며 오프되었던 눈을 다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겨준 레이어의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 후에 뒷부분을 잘라서 지워줍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레이어를 하나 복사합니다. 그리고 한 칸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하위 레이어에 트랙 매트 시켜줍니다. 오프된 눈도 다시 켜줍니다. 레이어의 시간을 살짝 앞으로 당겨주세요. 컬러도 검은색으로 바꿔준 후 그림자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줍니다. 레이어 시간 길이도 다듬어줍니다. 그림자가 패스의 아랫부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스를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옆모습이 일치하는 순간에 인디케이터를 이동하고 레이어를 맞춰서 정리해 주세요.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한 그림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 패스트 팍스 블러를 추가하여 그림자를 흐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펙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펙트가 선택된 레이어에 적용됩니다. 좌측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블러의 수치를 적당히 올려줍니다. 이어지는 부분에 블러가 적용되어 경계가 나타났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패스를 클릭하여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이제 윗부분에만 그림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이 레이어에 적용된 이펙트의 이름을 클릭하고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뒤쪽 레이어에 붙여넣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패스를 정리해줍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아까 바꿔주었던 도형의 컬러를 원래 색상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스포이드를 이용하였습니다. 뒷부분의 컬러 역시 원래 색상으로 되돌려줍니다. 그림자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조금 연하게 만들겠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퍼시티 옵션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불투명도를 내려주세요. 저는 20%로 해줬습니다. 아까보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는데요. 빈 공간을 선택하고 펜툴 상태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응원봉의 손잡이 부분을 그려주세요. 그려준 레이어에 옵션을 열고 Shape, Stroke, Line Cap, Round Cap으로 변경해주세요. 그 후에 앵커 포인트와 정렬을 중앙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손잡이의 레이어를 가장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응원봉의 모습이 갖춰졌네요. 디테일을 추가하고 입체감을 더해주겠습니다. 컨트롤 A로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프리컴포즈 시켜줍니다. 아래 옵션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포지션에 우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하세요. 그 후에 레이어 스타일 옵션을 조정하여 입체감을 만들어줍니다. 아까보다 3D에 가까워진 모습이죠? 저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글로우를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너 글로우 옵션에 들어가서 사이즈를 조정하고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오퍼시티 값도 100%로 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클릭을 해서 이너 섀도우도 추가했습니다. 이너 섀도우 옵션에서는 디스턴스와 사이즈 그리고 오퍼시티와 앵글을 조정해 주었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취향껏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뒷면에도 그림자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현재 정면에는 그림자가 생기지만 오브제가 돌아간 뒷면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프리컴포즈된 컴포지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컴포지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잘라준 레이어를 컨트롤 D로 복제하고 끝부분을 늘리고 시간대를 뒤로 적당히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면 뒷면에도 그림자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의 앞뒤 길이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하나 복제해서 시간대를 뒤로 이동하고 뒷면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확인한 후 레이어의 길이를 맞춰주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응원봉에 눈동자와 버튼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리기 툴을 선택하고 채우기는 검정색으로 바꾸고 선은 없애주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환경에 눈동자를 그려줍니다.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크기를 조절하고 컨트롤 D로 복제해서 배치해줍니다. 눈동자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표시된 빈 공간에 우클릭하여 New, Null Object를 선택합니다. 만들어진 Null Object를 눈동자 사이로 이동하고 눈동자 레이어 두 개를 Null Object에 링크시켜줍니다. 레이어의 이름도 변경해주겠습니다. Null Object의 스케일 옵션을 S키를 눌러 열어줍니다.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P키를 눌러서 포지션의 키프레임도 생성합니다. 응원봉이 하나로 겹치는 순간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동해주세요. 스케일의 비율 고정을 풀어준 후 X스케일 값을 0으로 바꿔주세요. Shift와 방향키를 이용하여 응원봉의 왼쪽 끝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응원봉이 겹쳐지는 뒷부분으로 이동한 후에 마찬가지로 Shift 방향키를 이용하여 응원봉의 오른쪽 끝으로 이동해주세요.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동한 후 Null Object의 위치를 처음과 동일하게 바꿔주세요. 바로 직전에 생성한 키프레임 위치에 스케일 키프레임을 하나 더 생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끝부분에서 X스케일을 100%로 변경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는 응원봉의 기본 구성이 끝났습니다. 레이어 상단에 있는 또 다른 컴포지션을 클릭하세요. 이펙트 앤 프리셋을 이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Y로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든 후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포우 컬러 그라디언트 이펙트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이펙트가 들어간 솔리드를 응원봉 레이어에 트랙 매트 시켜주고 응원봉의 눈을 다시 켜줍니다. 솔리드의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변경하고 좌측의 4컬러 그라디언트 이펙트 패널에서 여러분의 취향대로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창작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취향대로 이펙트나 레이어 스타일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레이어 스타일에 아웃글로우를 추가하여 응원봉을 빛나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으셨나요? 2D를 가지고 3D처럼 연출하는 것은 사실 조금 복잡한 영역에 속하지만 페이크 3D만의 멋진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